왜? 네 개 중에 하나만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씩 먹어. 아니에요. 뭐 드실 거예요? 어? 왜? 내가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갈비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 우리야 너도 빨리 네? 먹어. 아 네. 나 이따 구하는데. 오빠 안 먹는다며. 어? 안 먹는다며 굳이. 이렇게 사양을 하고. 왜 남겨놔. 먹고. 우리 지금 먹으면 먹었어. 난 먹었어. 싹 먹으란 말이야.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이까지네. 제육볶음 장난이다. 새우튀김 뿌려봐. 아닙니다. 이거 먹었지. 핫도그 먹을 때 표정 나오네. 전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소혜가 핫도그 먹을 때 그 표정을 방금 봤습니다. 고정이에요. 처음 온 분 계시네. 하는 얘기지. 뭘 아끼고 그래. 다 먹었나요? 네. 응, 물 한 잔 먹고. 오늘 소회는 한 타임 녹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계셔주실 거죠? 오늘 4연속 게임. 찍어 하면 된다는 거지? 네. 누구 전화 있는? 아, 네. 1인 가수 전문 기업? 1인 가수 전문 기업? 1인 가구. 없는 거야? 1인 가구. 잠시만요. 뭐 다 없지? 잡아야 됐나요? 비티 온유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내일 자메이카전은 SBS 중계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은데? 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해서 8시로 땡겼습니다. 아, 많이 추가됐어요. 10시에 드라마 보시라고. 아, 아래 거만 보시면 돼요. 8시고요. 자메이카와의 경기가 3연전 중에 제일 낫죠? 그래도 자메이카 선수들은 피파랭킹이 50위 때. 응? 1인 가구. 1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네, 그거 말고. 아, 다른 것도? 다른 거, 다른 거. 바를수록 건강해, 맞아? 네. 아, 바를수록. 바를수록 건강해. 비방싱크? 비방싱크. 맞아? 뭐 비방송 정도 아니야. 자메이카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아메리카입니다. 아, 이게 내 거구나. 이거 내가 뭘 걸로 보는 거야. 내일은 장지현 의원이 중계합니다. 빨리 먹어라.
그럼 가볼게요. 소회반. 네. 응?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팽디가 소개할게요.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 세트,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오색별빛 정원전 VIP 입장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하루 온종일 따뜻한 GL 하루온팩에서 핫팩 세트, 판촉물... 오, 거의 절반을 왔어. 따뜻한 GL 하루온팩에서 핫팩 세트, 팥... 아나운서 해야겠다. 판촉... 자, 판촉부터 하겠습니다.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선블럭 젤 세트, 1인 가구 전문기업 비티오니안에서 백화점 상품권,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인박 화장품에서 아토솔루션 크림, 주방문화 선도기업 비방싱크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이야. 고려를 이렇게 해달라고 온 거야? 고려요?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네, 이거를 원래 딴 건데 바꾸신 거예요. 이번 이렇게? 네, 이번 달부터. 이것만 무슨 시적 표현을 허용해줄까? 그러네. 왜 얘네만 이렇게 해주지? 오! 아나운서 시험 볼까? 그럼 100에서 늘었나요? 엄청 는 수준이 아닌데? 야. 판촉, 100에서 핫팩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당신 누구야가 온대 심지어? 너 팽디 아니지? 야!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야.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팽디가 소개요. 피부 전문가가 맡은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100에서 핫팩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뼈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인박 화장품에서 아토솔루션 크림, 주방문화 선도기업 비방싱크에서 음식. 야, 장례원 밀어내자 왔어요. 아니, 장례원 밀어낼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게 할게요. 판촉물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합리적인 여기도 지금 씹었다기보다 저게 약간 이상 시적 표현이 이상해서 멈칫한 거지.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버벅이 아니라 약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가져가세요. 새로운 걸 본 느낌. 포장하지 말자. 아. 홍진호랑 안 놀아서 바람이 좋아져. 아 근데 진짜 그 유인학락 소예가 기자하던 때 보면은 진짜 잘 딕션이 좋아요. 잘 읽고 발성 좋고. 대해. 네. 스피드 퀴즈. 잘 스피드 퀴즈. 없는 거 알아요. 아 보니까. 바리스타 병원 있더라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찾아봤어. 팩트체크를 위해서 다. 그랬더니 바리스타 병원 정말 그 상급 부대에 가면은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일하는 PX병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병이 아 바리스타를 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커피숍에서 일하는 병사가 있긴 있다. 기준이 필요한데 메인 일과 시간을 네. 대부분 거기에 보내며 거기서 보내죠. 주요 보직이 하지 마세요. 뻥 뻥. 아, 그러니까 벌써 있다. 아니 있다니까. 그리고 아니 왜 우리 때도 그 장군차 운전병들이 가는 주유소에 주유병이 있었으니까. 아 진짜. 네. 큰 부대. 세차병. 우리 고참이. 아 큰 부대는 이발병도 따로야 아니면 따로 그냥 더블 보직으로 오후에만 잠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발병은 우리도 그거였어요. 걔 메인 임무가. 메인. 낮에도 보직 안다고? 우리 낮에도. 왜냐면 부대가 크니까.
그래요? 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있다고요, 주유병이? 뭐가? 내가 뭐라 조금. 그러니까 주유병은 이제 완전히 주유소 상근은 아닌데, 우리가 그 각 부대 운전병들 중에서 몇 명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글로 보내지. 그러면 이제 한두 달은 거기서 알바처럼 하는 거야, 진짜. 인사하고. 왜냐면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장난으로 고참들이랑 친하니까 새 차 안에 한번 장군차를 넣었었어. 근데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내가 타고 있으니까 그 제가 붕어빵병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어디 방송에서 다큐에 봤다고. 네. 있어. 근데 정말 있었어. 네, 봤네요. 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치. 완전 그치. 풀타임 보직은 아니고 아니. 그때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희가 완전히 틀린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병을 붙이기에는 조금. 그때 우리가 다 무시했잖아. 봤다고. 뭘 본 거냐고. 다큐? 아, KBS 다큐 3일인가에. 아니야. 붕어빵병은 여기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바리스타병은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바리스타병이라기보다는 그 커피숍병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큰 부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직전. 아, 우리도 대전 쪽은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어? 뭘 뭡니다? 커피병이 있는 것도요. 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것도 뻥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요? 아, 정말. 아, 뭐, 지난주 한 게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것 같은데? 시계 이쁜 거 하고 오셨네요. 그것도 이쁘네. 소의 나이에는 깔맞춤을 해도 괜찮구나. 우리 때 깔맞춤 하면 무조건 테러 나가야 돼. 만져봐. 저번에 한 달 동안 잘 풀릴 거야.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끝나가는... 아, 아니구나. 11일이니까. 가겠습니다.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2월 1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첫 곡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었고요. 오늘이 블랙핑크 로제 씨의 생일이어서 축하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제가 프로듀스 1077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네네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제 씨고요. 아무튼 생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생일이 2월 11일, 97년생이더군요. 제가 97학번인데 이제 멀게 느껴지죠. 오늘은 더 먼 김소혜 씨와 함께합니다. 저 대신 김소혜 DJ가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팽디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혜태는 난닝구.com,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진사이버대학교, 노랑풍선여행사, 기초영어 해커스톡, 미래의 세태우, GS건설, 동일스위트, 피자의 땅과 함께합니다. 2017년 2월 12일 조금은 어색하고 떨린 목소리로 시작했던 팽텐 벌써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도 1주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펭귄 분들께도 정말 고맙고 든든하게 옆을 지켜준 코너지기 베라버니께도 고맙고 DJ인 저 김수에게도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오늘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설레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러버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아, 내일이 1주년이군요. 네. 팽디가 DJ가 된 지. 와우. 아, 그 프로듀스 1077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2월 12일은 아니었는데 그 직후에 저희가 딜을 했죠.
어떻게 뭐 저희랑 함께 할 거냐 네. 했는데 밥을 먹을 거냐 네. 네, 고정을 골라서 네. 밥 먹기보다는 고정이 됐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밥도 더 많이 같이 먹게 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배탄하자라고 벌써 얘기하신 분도 있고 채팅창에 지금 축하 이모티콘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분들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다 모르다가 그래? 하면서 황급히 이모티콘을 와르르 올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슬슬 코너지기 바꿀 때 안 됐냐? 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파수 중에 한 분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채팅창에도 파수 덕분에 방송 열심히 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시간이 1년이 상당히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주연도 한번 해보고 네. 시상식 또 가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사이에 같이 적실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MT도 갔고 이제 회식도 하고 네. 적실 수 있게 됐다는 와우. 거. 당당하게. 네. 좋아요. 그래요. 아무튼 뭐 혹시 네. 1년 동안 거의 변함없는 진행을 해왔는데 네. 좀 새롭게 좀 해보고 싶다 뭔가 그런 얘기 있으면 언제나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 당연하죠.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저 저번에 배디 라디오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노래 맞추는 거 있잖아요. 노래 퀴즈. 네. 정영국 씨랑 하는 거. 네. 예.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저번에 그 먹는 소리 듣고 맞추는 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방금 뭐 씹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김밥! 이건 피최초 PD가 단무지 씹는 소리. 아!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식사가 부족해가지고, 밥도 네. 못 먹고 이렇게 일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SMR 같은 느낌으로. 네. 코너 정영욱 씨 그거 하나인데 그거 뺏으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고. 하긴 정영욱 씨 거는 코너 뺏으면 정영욱 씨는 그냥 곱창집만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거 네. 너무 어렵던데요? 어렵죠. 네. 그게 또 불친절한 게 저희 매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 저 팽디에게 궁금하고 하고 싶었던 말들이라면 무엇이든지 소개해드리고 답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3749님이 보내셨습니다. 팽디 팬카페 1주년을 맞아 이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형도 혹시 팽디 팬카페 가입했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셨는데 1주년이 언제예요? 1주년 이제 2월 완전 초예요. 2월 10일도 안 돼서인데. 10일 안 돼서? 네. 아, 그럼 지났군요. 저희가 네.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아, 맞아요. 이럴 때 솔직히 또 들큰하네요. 아, 18입니까? 아, 18일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18일이었군요. 날짜가 애매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날짜를 얘기하는지 모르고 흠칫했습니다. 아, 2월 18일. 네. 아, 팬카페에 날짜를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아. 그래요. 바로 외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도 팽디 1주년인지 오늘 몰랐잖아요. 맞아요. 네, 쌤쌤으로 치고. 그래요. 네. 저는 팬카페 가입은 안 했는데 네. 글은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올라와요. 베디의 사진이.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가입하십시오. 가입할까요? 네. 가입하면 제 아이디랑 뭐 이런 네. 것들 다 오픈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아니요. 오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오픈해 주세요. 가입 승인을 팽디가 하나요? 아, 아니요. 관리자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닉네임 뭐로 하면 좋겠어요? 베라버니 뿜뿜. 뿜뿜? 네. 그냥 베라버니 이미 누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뿜뿜 꼭 뒤에 붙여야 돼요? 네. 저희 이벤트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닉네임을 뭐야? 말하고 노래 부르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그때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 저 베라버니 뿜뿜 있네요. 이렇게. 아, 어떤 네. 분이 뿜 베라버니 뿜이라고 양쪽에다가 그 경축처럼 추천하신 분 있습니다. 뿜, 저 뿜 베라버니 뿜인데요. 아, 배차장 뿜뿜 오고 있고요. 그래요. 배탄소년단. 네. 그것도 좋아요. 아, 베라버니 뿜뿜 DNA 추천하신 분 있고. 뿜 배뿜. 좋아요. 배뿜 중년단. 알겠습니다. 지금 카페도 성업 중이라서 정말 좋네요. 네. 네, 저도 가끔 갔는데. 5115님, 펭귄은 더 펭귄 라이브 할 계획 없나요? 아,
어떡합니까? 이거 물입니다. 물이에요? 네. 아니, 아카펠라로 막 신내서 노래는 부르시면서. 아니, 저희가 MR 깔아드리면서 하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해야 하면 하죠. 근데, 뭐야. 저희가 노래방 세팅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사이키 조명도 있고요. 네. 아니, 봤어요. 봤어요? 네. 아, 근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왜요? 아, 그 상황에서 노래를 꿋꿋이 해주는 게? 네, 역시. 저도. 생각해보겠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김현진님, 팽디, 단 하루 다른 사람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어요? 저는 밀크? 강아지랑? 네, 왜요? 저희 강아지랑. 저희 강아지가 요즘 사람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음식을 먹으려고 옆에 엄청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걔 좀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항상 배고프고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싶다고요? 네, 그리고 강아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면은 더 잘 챙겨주지 않을까요? 미크처럼 마음껏 먹고 싶다라는 건가요? 하루 종일? 아무 아니요. 생각 없이? 미크는 사료라는 맨날 먹어야 되는 밥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그 맛이 궁금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알면 좀 잘 해주지 않을까? 먹어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사료가 굉장히 밍밍하대요. 예,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과자나 뭐 이런 사료 비슷한 것들은 간이 많이 돼 있는데 사료는 간이 안 돼 있고 걔의 몸에 좋은 것만 넣은 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 하는 그 느낌 아닐까. 간식도 잘 줘야 되고 합니다. 네, 싱겁답니다. 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신 분 있고 강형욱, 소혜야, 개가 되고 싶어? 라고 하신 분 있고 그 터널 보면 하정우 씨가 먹는 씬이 나오잖아요. 아, 거기서도 네, 대사가 맞아요. 그거 아닌가요? 너네는 간을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자, 성재현 그런 거 먹지 마라고 하시면 저 먹어본 적 없습니다. 먹어본 적 없어요. 자, 이희영님. 정말 확률이 0에 수렴한다는 거 알지만 혹시나 만약에 기적적으로 베디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식 때 팽디가 가로 메리미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저희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노래방은 못하는데 결혼식에서 라이브 하겠다고요? 아, 그렇게 잠깐. 말하면 이상한데. 아니, 그 말은 그렇게 제가 확률이 떨어져 보입니까? 아,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응, 그런 기적은 없어. 아, 이런 건 바로 가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영의 수렴함이라고. 하지만 엄청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는 느낌인데요. 아니에요. 아, 축가 가불 하자고 하신 분 있고. 네. 미리 땡겨서 하자고. 안 돼요. 그거 어때요? 가불해서 노래만 하고 배텐에서. 그러면 축가는 부탁 안 할게요. 그럼 부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 조건이? 네. 아,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네. 축가 가불 됩니까? 아, 됩니다. 네. 아, 그것도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거죠? 열애 딱 나오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니요. 오, 똑똑한데? 라고 하고 있고. 아, 딜 교환 잘 들었다고. 채팅창에 나도 그럼 베디 결혼식에 1억 축의금 하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결혼은 하실 거니까. 아, 1억 축의금 기억해놓겠습니다. 네. 거래는 소해처럼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위장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아스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까요? 자.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자, 갈게요. 네, 성재 텐, 오늘 팽텐, 김소혜 DJ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김동훈님, 팽디는 전자기기 오래 쓰나요?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죠. 만지는 것보다 만지는 것마다 고장내요. 지금도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고치러 가기 무섭네요. 아, 제가 쓰는 게 막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네네. 근데 핸드폰이 요즘 이상해요. 가운데 버튼 있죠? 동그라미 버튼. 홈 버튼? 네. 그 버튼이 고장나서 지금 그 위에 그 버튼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버튼이 떠 있다는 네. 게 뭐예요? 그 곧 버튼이 고장나서 그 위에 터치하면은 꺼지고 터치하면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겼더라고요. 종료 버튼?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캡처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렇겠네요. 보통 네. 그 전원이랑 홈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네. 손쉬운 사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안 손쉬워요. 네, 손쉽지 않아요. 그래요. 빨리 개인적인 고쳐야 되는데. 생각이 빨리 고쳐야 되죠. 맞아요. 네네네. 맞죠. 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한번 깨져서 받았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베라보니가 선물해준 블루투스 이어폰. 어? 너무 야비한 웃음소리가 들어갔네요. 네네. 네. 알겠다. 알겠습니다. 아, 팀쿡 목동 출발이라고 하시면 되고. 아, 6886님. 성인이 되면 향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팽디는 어떤 향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 향수의 그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세제 냄새가 너무 좋고 세제 냄새? 네. 보통은 그, 아, 섬유유연제나 뭐 이런 쪽으로 가죠? 네.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고요. 네. 그리고 바디 로션 좀 애기 향 나는 거 약간 그런 편안한 향 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아, 또 CF놀이냐고 하시면 있고요. 아, 그래요. 샤프땡. 네. 우우된 향기 어떠냐고 하시면 있고요. 우우된 향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3002님. 아, 그러면은 팬디팬들이 네. 향수를 선물한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어, 그건 좀 쟁여놨다 써야겠네요. 아, 그쵸. 그리고 써본 적 있습니다. 한번 써보고 어우. 아, 이런 향이 나구나. 신기하네. 아, 근데 제 향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엄청 연한 향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정말 누구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나면은 물어보고 싶은 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배성재 호라비 냄새는 어떤가요? 물어보고 싶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저 뭐 납니까? 아니요. 안 나죠? 네. 무향입니다. 네. 채팅창에 향수 뿌리세요, 배디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 아, 지하철에 델리 땡땡 냄새라고. 델리 땡. 세상에서 제일 향긋한 거. 그래요? 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가면 델리 땡땡. 델리 땡땡? 네. 몰라요. 어, 그거는 정말 쓰러지는 향이 있어요. 네. 그냥 그 나방이 반짝이는 곳으로 가듯이 네. 끌려가는 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채팅창에 제대하고서도 오이비누 쓰는 거 아님? 아, 델리? 이거? 델리 네. 그 먹는 거요? 네. 아, 델땡 만땡. 완전 맛있어요. 맛도 있고, 향이 이게. 아, 그쵸. 자, 어, 3002님. 팽디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벌써부터 떡국, 만두, 전 같은 명절 음식 먹을 생각에 들뜨는데, 네. 팽디는 좋아하는 명절 음식이 있나요? 저는 떡국을 정말 좋아하고요. 아, 정말 맛있겠네요. 그리고 전도 정말 좋아하는데 호박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먹고 아,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거기에 들어 떡국에 들어있는 만두는 만두보다는 전 떡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만들 줄도 아나요? 떡국이나 뭐 만두 빚을 줄 알아요. 만두는 빚을 줄 알고 네. 어. 음식 네. 뭐 할 줄 아는 게 저요? 네. 그때 김밥은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만. 닭볶음탕. 아, 닭볶음탕. 그리고 뭐 오. 스파게티. 그냥 완전 오. 기초적인 그런 거. 그러네요. 네. 괜찮네요. 아, 하여튼 설에는 여러분 지금 평창올림픽이 개막했는데 네. 예, 스켈레톤 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설날 아침에 차례 지내시고 스켈레톤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아, 소혜 씨는 그거, 저희 베텐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인데,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소혜, 평생!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네.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아, 선택하면 잠시만요. 나머지 하나 못 먹어요. 자. 아! 소혜 선택.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하나, 둘, 셋! 김치! 만두! 를 버린다는 거야, 먹는다는 거야? 먹어요. 아, 물론 이건 제 기준입니다. 아니, 왜냐면 방금 고기만두를 먹었더니 김치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졌거든요. 아, 저희가 방송 직전에 저기 만두가 있어가지고 네. 먹었죠. 아까 저기 만두 앞에서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네.
소야 고기가 좋니? 김치가 좋니? 때 고기 그랬는데 지금 먹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죠? 네, 거긴 네. 고기만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두 먹고 싶고. 채팅창에 실망이라고 오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소해보다 이말년이 더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와, 너무하다. 만알못이라고. 어, 소해 노론이었네. 소해야 그동안 즐거웠다라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마요. 아, 저랑은 안 되겠네요, 소해라고 하신 분이고. 그래요. 어, 어떻게 김치, 평생 김치만두만 먹겠어요? 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김치만두를 정말 많이 먹었고, 고기만두는 이런 갈비만두 있죠? 네. 이런 거 완전 먹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갈비만두는 이제 고기만두 중에서 약간의 사파, 네. 스피노프에 해당하는 거고. 아,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고기, 그거 빼면은 당연히 김치만두입니다. 어?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김치만두라고요? 갈비만두가 들어오면 너무 어려운데, 네. 그 전에는 김치만두를 항상 좋아했어요. 아, 고기보다 압도적이다, 김치가? 네! 저랑은 안 맞네요, 소희 씨는. 네. 하, 탈덕해야 하나? 라고 하신 분 있고, 김치 원리주의자라고. 김치만두 선골이네. 예, 고기는 사문난적이라고. 배고프다. 소희야, 한 번 더 실망했다라고. 야, 그래요. 아, 그러면서 뭐, 김치파는, 네. 아, 역시 배운 사람이라고, 소희는. 입덕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역시 우리 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분열이 있어요. 네. 예. 자, 아, 김주영님, 팽디는 스스로 힙하고 쿨하다고 생각하나요? 옆에 배디는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어, 화해할 때는 그래도 쿨한 것 같은데, 화해하기 전까지는 쿨하지 절대 못해요. 아. 그때까지는 엄청 마음을 담아두고 있어요. 전 쿨하지 않아요. 이게 꼭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얘기는 아닌데요. 아, 그냥 제 성격이요? 네. 약간 소심한데? 저는 약간 소심합니다. 그래요. 대기는요? 저요? 아, 저는 스스로 힙하고 쿨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네. 예. 그냥 저는 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정말, 정말 뜻밖의 웜. 대답이네요. 네.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웜하다는 거. 네. 웜톤 쿨톤도 아니고. 아, 웜입니다. 네. 아, 벌레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저, 아, 지렁이. 벌레냐고. 배벌레라고 오고 있고요. 아,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 그래요. 벌레 같은 남자라고 오고 있습니다. 벤치 워머라고. 있고. 아, 밥벌레. 아, 많이 오네요, 정말. 자, 아, 펭국가 듣고 여러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배충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배충 심했대요. 어, 다들 심했대요. 인터넷에 우리 팟수들 수준이 배충이라니. 배뚝이 뭐예요? 웜은 근데 원래 그 버그 쪽이 아니라 그 지렁이 쪽이잖아요. 꼬물꼬물. 하리보. 네. 그쪽이잖아요. 웜. 그래요? 네. 지렁이. 지렁이에 가깝죠. 그렇죠. 예. 해렁이. 애벌레라고. 여러분, 저 졸업 선물 받았어요. 베라버니가 졸업 선물 주셨어요. 아직 뭔지 모르겠죠? 아, 네. 뭔데? 아직 크림그랜 what? what? 뭔지 크레마 그랑데입니다. 크레마 그랑데 이게 뭐예요? 그 이북이에요. 이북. 아, 진짜요? 우와. 리더북? 응? 이북 북한. 전자책. 우와.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제가 요즘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이거 출장 가거나 아, 뭐 비행기 우와. 타거나 이럴 때 여기다 책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북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예스24에 그걸로 해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 두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쓰라우. 제가 잘 쓰고 더 지식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아이패드로 네. 책을 읽으면 눈이 아프거든. 네. 그게 블루라이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전자잉크라서 눈이 편해. 오래 봐도. 그러니까 킨들이 원형인데 네. 킨들은 이제 원서 위주로 우리나라 킨들에 맞는 책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거의 다 들어가지 이건. PPL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제가 쓰는 이북은 이거보다 좀 작아서 우와. 들고 다니긴 좋은데 확실히 조금 큰 요 정도 크기가 더 낫더라고요. 제가 또 써보고 후기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벌레라고. 자, 가겠습니다. SBS 배송대요.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호의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 주변에 톡톡 튀는 캐릭터를 저 팽디가 싱크로율 100%로 연기로 재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아,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를 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준표님이 보내신 사연 만나보죠.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친구는 서울 친구인 저희랑 있을 때는 표준어를 쓰다가 부산 고향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부산 사투리를 쓰곤 했어요. 최근 이 친구 말투가 더 신기해졌습니다. 성재야, 왔어? 밥은 먹었니? 어, 먹고 왔지. 너 되게 점심 안 먹고 왔어? 늦잠 자다. 늦잠 잤다. 뭐 맛있는 거 있드나? 그냥 집에 김치찌개 있어서 그거 먹고 왔어. 그메, 돼지고기도 들은 거 아이? 아따메, 그거 맛있단께. 조금만 먹고 싶드네. 너 지금 어디 사투리를 쓰는 거니? 금방 상대방 말투를 복사하는 친구가 대학에서 조선 팔도 사람을 다 만났는지 온갖 사투리를 짬뽕시킨 이상한 어투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집 나오는데 우리 집 강생이가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해서 쫓게 마음이 아픈 거 아이가. 강생이가 뭐야? 강생이? 강아지! 그것도 모르나? 강생이가 강아지지. 우리 밀크! 기억력이 억수로 없대. 아, 밀크. 아, 그래, 밀크. 자꾸 초롱초롱하게 내를 봐서 지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하면서 쳐다봐서 간식 주고 왔잖아. 너네 아까부터 무슨 말 하는 거니? 못 알아듣겠어. 아따, 내가 어디 사투리를 쓰는 건지 내도 잘 모르겠구만. 그냥 싸게 알아듣고 넘겨불어. 부산 사투리만 쓸 땐 문제 없었는데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말 다 섞인 짬뽕 사투리를 쓰며 정체불명의 말을 하는 이 친구. 어쩜 좋죠? 아, 동서화합 사투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망했다고 하신 분. 네. 네. 망한 걸 수도 있고 저희 박준표님이 보낸 사연에 완전히 부합하는 도대체 출처를 알 수 없는 사투리를 그냥 쓴 걸 수도 있어요. 아, 팽혼종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합치의 상징. 끔찍한 혼종이다. 아, 비빔밥 사투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팔도 사투리라고. 여야가 한 몸에 있다고 하신 분 있어요. 여야 한 몸. 아, 그래요. 덕순이만 좀 익숙하고, 네.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니, 뭐, 아버지나, 뭐, 외가나, 네. 뭐, 이렇게, 지역 출신 없으신가요? 저희 외가가 강원도. 강원도죠, 참. 네. 그래서 네 감자는 먹어봤나 이거 하시는데 어제 제가 저는 잘 못하고 네. 저희 엄마가 정말 잘하세요. 아, 강원도 사투리를. 네, 그랬더래요. 뭐 아. 많이 먹었더래요. 아. 막 그러면서 하세요. 아, 저도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사투리 잘 못하긴 하는데. 충청도 사투리는 굉장히 구수하게 잘했어요. 네. 그 강덕순 애정변천사를 한 다음에 뭐 사투리가 입에 붙어서 네. 뭐 좀 실생활에서 나오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강조하게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막 친구들이나 막 매니저님이 했을 때 장난쳐요. 그랬쥬 이러면서. 어. 끝에가 쭈 이렇게 네. 유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아이고. 저도 방송을 그 광주에서 시작해서 네. 이상하게 저 초창기에는 약간
이상한 말이 좀 붙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상한 운율이. 그러니까 우와. 완전히 전라도 사투리 아닌데 제가 서울에 이제 주말에 오면 부모님이 어? 뭐, 또 약간 운율이 생긴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네, 저도 모르게 대통령을 네. 대통령이라고 할 때도 있고 거기가 약간 애랑 애를 네. 혼용하거나 약간 아.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적이 있었고 하지만 저는 금방 고쳤죠. 예. 방금 아니. 방금 입에서 가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서. 아, 대박.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야말로 피식이었네요. 네 아닙니다. 자 다음 사연은 어떻게 사투리가 아니죠? 자 이정우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는 곧 대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사진 동아리를 다니고 있고요. 방학이지만 요새도 종종 동아리 애들과 출사를 나가곤 합니다. 그날도 어린이 대공원으로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요. 선배, 안녕하세요. 어, 소혜, 어서와. 어우, 야, 추운데 고생이다, 야. 너 오는데 오래 걸렸지? 어, 아니요. 하나도 안 추웠는데요. 오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렸는데요. 이 정도면 코앞인데요. 완전 괜찮고 하나도 안 춥고 진짜 가까운데요. 어, 그래? 오늘 영하 15도인데? 어우, 나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아 그냥 가자고 할까 막 그랬거든. 아니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요. 저는 실컷 찍고 갈 건데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추위면 사진 찍기 딱 좋은데요. 저보다 3살 어린 이 후배는 작년에 입학한 신입생인데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손을 휘휘 저으면서 아니라고, 그건 진짜 아니라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동의를 안 해주고 공감을 안 해줍니다. 어우 카메라도 무겁고 팔도 이제 아프다. 소희야, 너 어떻게 괜찮니? 무겁지? 아니요, 전혀 안 무거운데요. 카메라는 이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가벼운데요. 3시간은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어, 그럼 다행이고. 아, 근데 배고프네. 우리 뭐 간식이라도 먹을까? 아니요, 전혀 배 안 고픈데요. 참을만 한데요. 이 정도면 배고픈 거면 헝그리 정신 없는 건데요. 배 하나도 안 고프고 완전 괜찮은데요. 어, 그래 알았어. 어, 근데 사진 찍기에 장소가 좀 별로지 않아? 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아니요. 이 정도면 완전 괜찮은데요. 풍경 사진이 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완전 예쁘고 완전 아름다운데요. 사진 찍으면 다 잘 나오는데요. 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던데. 소혜, 너 옆모습이 예쁘구나. 아닌데요. 저 옆모습 하나도 안 예쁘고 그런 소리 난생 처음 듣는데요. 완전 하나도 안 예쁘고 진짜 처음 듣고 옆모습은 더더더 안 예쁜데요. 결국 그날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진짜 아닌데요? 라는 말만 수없이 듣고 왔습니다. 제 말에 하나도 동의를 안 해주고 정색하는 이 후배랑 친해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저 뚱인데요? 라고 질문 있고 신종철벽이라고, 통곡의 벽이라고. 이거 보니까 느낌이 그 처음에는 좀 씩씩한 네. 그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여자 후배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죄다 받아치고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죠? 네. 완전 지금 이 남자 선배한테는 마음을 1g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요. 혹시 싫어하는 건 아닐까요? 완전 철벽 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네. 이게 혹시 뭐 이렇게 동아리 같이 편성이 돼서 네. 그 남자 선배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다가올까봐 네. 완벽한 철벽을 애초부터 치는 것 같고 후배가 야당인가 보네 라고 하시면 있고 차라리 이럴 땐 나 싫지? 라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아닌데요? 라고 했지 아니면 네 반대로 말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펭디는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이 없겠군요. 저는 동아리 활동 배구부! 중학교 배구부. 때 배구부도 했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이 여고니까? 네. 아, 여중이었나요? 네. 아, 그럼 뭔가 좀 다르네요. 네. 그때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연습하다 들어가고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스파이크 가능한가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제 스파이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수비입니다. 수비? 네. 리베로? 네, 리베로 같은 존재였죠. 네. 아, 배그부냐고. 배그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지금 다들 엄청 땡기시나 봐요. 배구. 게임하고 싶으신가 봐요. 다음에 배구공 가져오면 리시브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네, 저번에. 네. 아, 그건 배드민턴이었죠. 네. 네. 리시브가 스파이크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보여주는 걸로는. 그쵸. 근데 여기서, 근데 저 올해 안에서
많이 못할걸요. 그래요? 빼는 거예요? 아니요.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베디 얼굴에 스파이크 때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좋아요. 그래요. 서비스 에이스 강덕순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뭔가 동아리 활동도 한번 네. 해볼 수 있는 행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동아리 좋은 것 같아요. 사진 동아리 해보고 싶어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진 동아리 재밌을 것 같아요. 사진 잘 찍나요? 저요? 네. 찍는 거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해요. 사진 보는 거. 사진 보는 풍경화. 거. 그렇군요. 자, 아무튼 연예계에도 이제 선후배가 있을 것 같고 네.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후배가 있나요 벌써? 아니요. 아직 없어요? 네. 오, 뭔가 이상해요. 김소혜 선배님 이렇게. 아, 싫어요? 네. 그래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 연기자들은 특히 금방금방 또 학생들도 연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나타날 수 있죠. 김소혜 선배님 강덕순 너무 잘 봤어요. 별로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김소혜. 연기는 배성재가 후배지?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 연기 제가 저도 꽤 빨리 했습니다. 저는 연기라기보다 그냥 생활을 카메라 앞에 노출시켰다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터였으니까요. 네. 강덕순 안 봤는데요? 후배가 아 선배 강덕순이 뭐예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자 한입사연 한입 연기 코너였고요. 네? 일요일 김소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는 아니고 80-90% 연기로 선보여드릴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Four Words. 다원이가 몇 살이지?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다원이가 많아? 네, 훨씬 어떤 많아요. 분이 다원이가 선배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 아, 저한테 엄청 장난으로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맨날 이러셨어요. 아, 더 오빠구나. 네. 됐습니다. 네.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 퀴즈 타임. 퀴즈쇼 유희 농락. 퀴즈를 내서 맞히면 선물을 드리고 틀리면 농락하는 코너입니다.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 오늘의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단어입니다. 아, 팽디가 민청한 분들 중 한 분께 전화를 걸어서 인사 후에 바로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를 낼 건데요. 1분 동안 7문제 이상 맞히면 성공. 1분 동안 6문제 이하로 맞히면 실패. 미션 성공하면 청취자에게 쇼핑몰 이용권을 드리고 미션 실패하면 청취자의 선물도 날아감과 동시에 팽디는 구력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이렇게. 왜 네. 그리고 이거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미리 좀 알려드릴 거 그랬나? 아니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네네. 네, 알죠. 이, 그, 에서 이거 받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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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 이미 망한 거 아니냐고. 이거 뭐라 써있죠, 이거? 밴쿠버도. 아, 네네네. 네. 아, 제가 그렇게 악필입니까? 네. 번주, 허, 오, 이러겠어요. 아, 당황하니까 아까 끔찍한 혼종 사투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낼 때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뭐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이, 당연히 할 수 있죠. 네네네. 그쵸? 네. 자, 어떤 분께 해볼까요? 문자 소개해 주시죠. 네. 0736님. 오케이,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고장환 씨 따라하는 건가요? 네.
유인홍랑 문자 소개만 몇 분 되고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번에 퀴즈 맞히는 거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약간 그 말투가 달라지는 거 굉장히 못하네요. 네. 이거 동생이 진짜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분은 어쨌든 넘어가고요. 다음요. 3627님. 주말을 항상 팽텐으로 마무리하는 직장인 아저씨입니다. 어, 죄송해요. 읽어주세요. 지난 몇 달간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유인홍락이 참여하고 힘내서 좋은 결과물 만들고 싶네요. 그래요. 네. 일단 프로젝트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네, 다음은요. 5917님. 지난번 스피드 퀴즈 병인데요.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팽디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전화 기다릴게요. 물론 퀴즈도 잘 맞춥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이건 속은 게 잘못이지. 정말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속던 장면을 혹시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누가 봐도 속은 게 바보예요. 그건 누가 봐도 속은 게 잘못이고 제가 속일 것처럼 팽디가 먼저 오!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잖아요. 본인이 제 발로 찾아오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4159님 유인홍락 처음 문자 보낸 이후로 21일이자 504시간이자 3만 2... 240분. 아, 200, 에? 3만 240분. 3만 240분이자, 10, 100. 네, 181만. 181만 4,400초가 지났네요. 언제쯤 해요? 네. 핑디와 전화통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10, 100, 1000만은 속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학은 누가 봐도 9등급이라고. 아, 문과였냐고 그러죠. 문과도 이렇게는 안 하죠. 아니, 길게 나와있으니까 딱 보고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것 뿐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를 쓸 때 우리가 천 단위로 이제 따옴표를, 아니, 쉼표가 아니죠. 뭐죠? 아, 콤마를 쓰죠. 네. 쉼표가 콤마죠. 저까지 이상해지네. 같이. 근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또 만 단위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제가 변명을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가들이 잘못했다고 하신 분 있고 익십 백천만 하지 마세요. 네. 네. 다음은요. 다음엔 네. 끊어 적을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2070님 새해 소원, 사행시, 고3, 대학 준비, 논술 시험을 소재로 계속 보냈는데 전부 광탈했네요. 유유, 이번엔 유인홍라 제발 당첨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번엔 소재를 그래서 안 보내셨네요. 네. 소재 없이 뭘 합니까? 다음요. 네. 공구이사님, 팽텐 1주년인데 베텐 1주년에 도서관에 있느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전화오면 당장 달려가서 받겠습니다. 근데 여길 보니까 지금 뽑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5911님. 19 최대 입시생입니다. 최대 입시생의 순발력으로 문제를 맞춰볼게요. 기록 자신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아, 사실 푸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 내는 분이 어려우실까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잘 맞춰요. 아, 이분한테 갈 거예요? 잘... 최대 입시생? 네. 왜냐면 잘하실 것 같거든요. 아, 스피드 퀴즈병이 다시 보냈고 최대 입시생 보냈는데 스피드 퀴즈병! 스피드 퀴즈병? 한 주 더 고생시킬까요? 네, 스피드 퀴즈병한테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해보겠다고? 네. 아, 최대생은 그러면 날아간 거야? 아, 네. 뭐. 네, 스퀴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피드 퀴즈병. 다음에 할게요, 최대 입시생. 보내줘요. 네. 19살이면은 이제 소혜 씨보다 한 살 어린가 보네요. 1년 동안 기회가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채팅창에 안 받기만 해봐라. 싶고. 안 받아야 배텐이다. 받지 말고 방송 살리자. 전화 받으면 바로 관등 성명대라. 이것이 있고요. 네. 아, 느낌상 두 번 소희 씨를 능욕하는 것 같네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 아, 스피드 퀴즈 병은, 저희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최대생으로 바로 갈까요? 그럴까요? 네. 5911님. 아, 스피드 퀴즈 병 또 속냐라고. 소혜야 또 속냐라고. 보냈고요. 아, 최대생. 자. 보고 있나? 스피드 퀴즈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썰매를 타고 엎드려서 가는 건데요. 그거 뭐죠? 루지도, 어,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요즘 많이 입고 다녀요. 추울 때 입고 다니는 건데 긴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스피드보다 짧은 트랙에서 하는 스케이트 타는 건데요. 어, 맞아요. 그리고, 아, 이게 받으면 짱이죠? 어금니로 이렇게 깡 깨물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언제 하죠? 시작! 맞아요! 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 500m에서 금메달 받으시고, 소치에서도 그렇고, 밴쿠버에서도 그렇고, 아, 아니, 여자 선수신데요. 아, 이번 연도! 이번 연도 뭐예요? 몇 년도? 맞아! 그러면, 아, 이거 눈에 막 이렇게, 그거, 얼음에 비비는 거 뭐죠? 그 돌 있잖아요, 돌. 맞아. 그리고, 아, 이거, 이거 날아야 돼요. 날아오르는 거 뭐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 내가 했던 건데요. 평창 거기 제주도 가가지고 나 맞아요. 그리고 아 이거 달리는 거예요. 어, 무려 아홉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 오, 지금 팽디가 완전 중계했다고. 오, 스포츠캐스터도 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구는 과학이다. 라고. 아홉 문제라고. 구이언스. 아, 진짜. 자, 아, 19살 최대 입시생 5911님. 어디 계신 누구신지 성함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 임경수님? 방송국 앞에서 뭐 하세요? 아, 아. 펭귄의 팬이시고, 펭귄 부대에서 오셨군요. 네. 어떤 종목을 주종목으로 가시나요? 사회체육 체육교육과요. 아, 아 그러시군요. 지금 어떻게 동계훈련 중이신가요? 방송국 앞에서? 추우시죠? 어디? 네, 저기 그 마트 이름은 좀 가려주시고요. 저희 지상파 방송이니까요. 네. 아, 이거 따뜻한 데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래요. 아, 저희도 거기서 밥 자주 먹는데, 저희도 마주친 적 있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입시 걱정돼서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건데, 지금 공부 안 하시고. 불하시네. 불하시네. 자, 아, 자주 보셨을 텐데. 어,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 원래 자주 하던 사이인가요? 아, 그래요? 나가면 이따가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손은 다들 들지 않나요? 두 손 들어주세요. 네, 두 손 들어주세요. 네, 반짝반짝. 네. 실기는 어떻게, 뭘 준비하시나요, 그러면? 네. 어, 그러면은 어. 제일 잘하는 운동이 뭐예요? 네. 유연성. 어, 약간 체조 이런 쪽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아 그거 나 진짜 못했는데. 저도요. 그 햄스트링 엄청 유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대단한 분이네요. 다리 찢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신기한 다리를 가지고. 유연성. 야, 그러니까 신기하시네. 네. 앞으로는 잘 되시는데 찢는 건 잘 안 되시고. 네. 아, 채팅창에, 응, 통 아저씨라고 하시면 좋고. 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지나갈 때 혹시 소혜 씨가 두 손 들어도 못 알아보세요. 다 네. 손 흔들잖아요. 네. 아, 푸시업 할 거예요, 푸시업? 네. 푸시업. 아, 서전트 점프 어떻습니까? 아니, 아, 예. 아,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작은 동작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서전트 점프 몇 센치 하세요? 65. 그러면 높은 건가요? 어. 그래요? 최대 가능성은 높은 거죠? 오. 네. 앞으로 뭐, 이렇게, 그, 소혜 씨가 갈 때
뭐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네. 꼭 구출해 주시고요. 어, 65면 배구 선수급이라고 알려주신 분 있어요. 진짜요? 야. 농구를 제일 농구하셨구나. 저는 옛날 1m 뛰었던 건 꿈이었나 봐요. 당연하죠. 네, 채팅창에 이분 구경하러 지금 목동 출발합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하여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 다 맞히는데 아까 설명이 잘못됐나? 왜 이상화 선수만 못 맞히셨어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트 가면 이상화가 바로 떠올라야죠. 피겨 하면 김연아 아이디씨. 네. 평창은 안 오시나요? 아, 보러 오실 거예요? 아, 네. 많이 부탁드리고 네. SBS를 봐주세요. 네. 스켈레톤 꼭 봐주세요. 네. 네. 쿨하시네. 소혜 씨가 평창 오면은 따라오실 건가요? 그때 봐서 쿨하시네. 좋아요. 네. 쿨한 네. 팬입니다. 맞습니다. 소혜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죠. 이거 체대 입시 하면서 몸 안 다치게 진짜 제일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거면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거든요. 같이 쿨해지네요. 네, 그럼 경수 씨, 이따 밖에서 봐요. 네. 그 왜 갑자기 그 전화 연결 중간에 쿨해지셨어요? 아까랑 좀 달라지셨는데, 톤이?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네. 오늘, 좋아요. 네, 오늘, 점프 조심하시고요. 네. 햄스트링 잘 챙기시고. 네. 채팅창에 추워서 그렇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따뜻한 데 계십시오. 네. 네. I love you. 어우, 제 헤드폰으로도 I love you가 들어왔어요. 그건 싫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기습당했네요. 네. 자, 고맙습니다. 팽디와 유희농락 전화 연결 퀴즈 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말머리 유희농 딱 달고 신청해 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쇼핑몰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배성재 설렜냐고 물어보시면 있네. 아니고요. 네, 제가 아무리 어떻게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 자 유인홍 딱이라 그랬나요? 있습니다. 광. 성 팽디가 딕션이 좋아지니 성재가 딕션이 별로가 되네. 광고 듣겠습니다. 내가 서전트를 1m 뛰었던 건 꿈이었구나. 저단도 못 뛴다는 얘기. 그렇구나. 이게 약간 수치를 알고 허세를 부려야 되는데. 55 정도로 해야겠다. 아우, 소연 배구 했으니까 서전트가 좀 된 거 아니야? 아니, 전, MT 때 점프 보셨겠지만. 우리 언제 뛰었지? 사진 찍을 네. 때. 그때 나 잘 뛰지 않았니? 네, 그때 잘 뛰셨죠. 그리고 이말년 님도 엄청 잘 뛰시고. 만화 잘 보고 있어요. 15분만에서 점프할 일이 없는 거. 거의 그런 팩트 폭행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반도 배구 선수가 점프를 안 하면 골키퍼니까 킥은 못 하겠지 이런 얘기인가? 골키퍼 킥 얼마 잘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 들어갈게요. 케이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이게 완전 마지막 방송이지? 네. 일단은 오빠랑 같이 하나. 2주간 누가 하는지는 아직 비공개로. 안 돼?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돼요? 뭐 아니라는 얘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전에 생방송에서 보기 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자, 2018년 2월 11일 일요일 김수의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현지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울 텐데 네, 스페셜 DJ와 또 방송 잘 하시고 네. 네, 기대된다면서요? 두근 마음속은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하고 아쉬운 척 하는 네. 거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갔다 왔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끝나면 네,
펭귀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시청 많은 평창 동일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맞습니다. 끝은 맡기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지금까지 펭디 저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손상 깜깜하세요. 네. 41분이네. 맞다. 나 39. 고생하셨습니다. 꽃길만 걷자 소혜야. 이제 슬픈 거 됐어. 슬픈 거 됐어? 아 슬픈 거 두 개나 찍었고 이제 잘 예쁘게 찍을게.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됐어요. 네. 2월 말에 봅시다. 네. 평창 와.